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1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뭐 잘 아시죠? 김기현 당시 현직 울산시장을 청와대가 하명을 내려서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울산시장에서 낙선시키고 송초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킨 그 공작 사건을 얘기합니다. 송초로 당시 울산시장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직위였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직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공작을 벌였다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근데 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 증언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 23일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느냐 이런 질문에 네 이렇게 답변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검사 신문 내용, 그러니까 검사가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뭐 본인한테 불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질문하겠죠. 그 다음에 변호인 질문하는 거, 이거는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이겠죠. 본인의 변호인이니까 이것도 다 거부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이런 내용, 아니면 문재인 대선 후보의 캠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 이런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 그러니까 본인이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느냐, 이거 외에는 다 거부를 했는데, 뭐 어떤 곳에는 뭐 80여 차례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곳에는 130차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00회 남짓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런 말만 반복으로 했다는 거죠. 과거 2020년에 보면 9월 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사건 관련한 재판에 나와서 303차례 증언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 밑에서 민정비서실 그 선임 행정관을 당시에는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민정비서관이 됐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또 100차례 안팎 정도의 증언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 수사팀이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이렇게 함께 불기소 처분을 해가면서 강한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기소 결정문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민정비서관실 직원이었던 문모 씨라는 사람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그러니까 이 송병기라는 사람은 송철호 씨의 측근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씨의 측근으로부터 상대 후보, 유력한 상대 후보의 비위라고 하면서 일종의 음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송병기 씨가 이 문모 씨한테 갖다 줍니다. 청와대 그 직원이죠. 민정수석실 직원. 문모 씨가 갖다 주니까 문모 씨가 이거를 가공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공작이 시작된 거죠. 가공을 해서 이거를 당시 이광철 선임 행정관한테 보고를 했죠. 근데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는데 본인은 계속 그대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리면 그 위에가 누구냐? 백원우 민정비서관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 위에, 민정비서관 위에가 조국 민정수석이죠. 그렇게 이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갔는데, 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까지 보고한 것, 여기까지는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내려보내서 수사한 거, 그 다음에 이건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광철 중간에 있는 선임행정관이 어디까지 관여했느냐, 이광철 선임행정관은 자기는 그냥 문모 씨로부터 받은 거를 그대로 백원호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입한 건 뭐 맞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검찰이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문 행정관도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백원호 전 비서관도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중간에 이광철
그 선임 행정관만 쏙 빠졌습니다.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냐?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광철 선임 행정관은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곧바로 민정수석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선임 행정관을 거쳐서 민정비서관까지 무려 4년 2개월, 5년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4년 2개월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간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것도 뭐 기소된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때 겨우 사표를 낸 사람이고,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야말로 진짜 실세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이런 얘기는 뭐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은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실세다. 그런데 어떻게 이 중요한 일에 대통령의 오랜 직위를 당선시키는 문제에 선임 행정관이 빠질 리가 있는가 하는 그냥 평범한 상식적인 의문뿐만 아니고, 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잘 아시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수사를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초에 들어오자마자 이른바 학살 인사라는 걸 통해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팀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리고 그해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월 말에 서둘러서 그냥 무더기로 다 기소하고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자, 선거 때까지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수사를 중단해라. 근데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그냥 거의 추가 수사는 없던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임종석, 조국, 이광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무더기로 다 불기소 처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그리고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강한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완의 수사다. 끝내지 못한 수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뭐 증인으로 나왔어도 이제 본인이 그 뭐 증언을 거부하고 이러면서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그 검찰이 당시 수사할 때 보면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자,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은 당시 백원호 민정비서관인데 그 선에서 이 모든 공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 청와대 내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각 수석실 6 내지 7개의 수석실에서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명수사로 민정비서관실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사회정책실에서,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데에서 6 내지 7군데에서 공약까지 만들어줘가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6 내지 7개 수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저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일이 1개 민정비서관 수준에서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는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지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뭐 거의 책임지듯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식으로든 지시,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한테, 그때는 부시장이 아니었지만 정책특보였죠. 송철호 후보의 정책특보였는데 그 정책특보한테 전화를 해서 문 대통령이 사실은 직접 전화해서 송철호 후보한테 출마를 권유하려고 했는데 좀 뭐 염치가 없어서 내가 대신한다, 이런 게 메모로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뭐 이것만 봐도 벌써 그것만 역추적해도 충분히 이게 누구의 장난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그 핵심 인물들이 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피의자에서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광철 전 그 비서관의 이 증언 거부 사태, 130차례의 증언 거부 사태,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보건대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그 실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광철 비서관의 증언 거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나 그림을 보면 정말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책임을 안 지고 지금 껍데기인 사람들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중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이 사람은 뭐 핵심적인 앞잡이 노릇을 했던 거죠. 그걸 빼면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를 했다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물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는 결국 완성하지 못한 수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완성하지 못한 수사를 지금 이제는 전체적으로 대충 얼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완성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이 뭐 증언을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가 워낙 부실했고 쫓기듯이 그냥 불기소 처분하고 또는 일부 무더기 기소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새로운 그 어떤 내사 단계를 거쳐서 아마 당시에 여러 그 수사 기록만 다시 살펴도 새롭게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꼬투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수사를 완성시켜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